성심병원에서의 암치료 해도 괜찮나요? 정보의 생산과 전달이 중심이 되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는 지금, 많은 암 환자분들은 다양한 곳에서 암 치료 방법, 타인의 치료 후기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이 실시하는 표준 암 치료 진행 도중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접하기도 합니다. 바로 한방병원에서 암 치료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요. 평소 주변에서 표준 암 치료를 할 때에는 다른 치료를 병행하면 안 된다, 암 환자가 한약을 먹으면 간 수치가 높아진다 등등 여러 가지 오해를 접하게 되다 보니 더 궁금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표준암 치료와 한방암 치료는 치료에 대한 목적에 차이를 가집니다. 표준암 치료의 경우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사멸시키는 치료를 진행합니다만, 한방암 치료의 경우 암세포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환자의 면역력을 증진하여 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체내 면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물론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치료하는 표준암 치료만으로도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암의 기세가 너무 강하거나 신체 기능이 너무나 저하되어 있어 공격적인 치료를 견뎌낼 수 없는 환자분일 경우, 먼저 회복을 위한 면역관리가 이뤄져야 계획된 표준암 치료를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준암 치료를 거부하고 면역력만을 증진하기 위해 한방암 치료만 고집하는 태도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본인의 연령, 신체 컨디션, 암의 진행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치료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렇듯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만을 접목하여 새로운 암 치료의 패러다임으로 거듭나고 있는 치료가 바로 통합 암 치료입니다. 통합 암 치료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안정성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의 의료 선진국에서도 적극 도입할 정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표준 암 치료와 병행했을 시 그에 대한 시너지가 국내외의 다양한 논문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암의 경우 다른 질병에 비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공격적인 표준 암 치료 시 이미 무너져 있는 암 환자분들의 면역력이 더욱 저하되어 훨씬 더 치명적인 합병증이나 부작용 및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표준암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암 치료와 함께 병행하여 5년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전이, 재발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를 이어나간다면 일상으로의 복귀 및 좋은 예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암 환자 및 보호자분들은 평소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 방향을 수립하여 건강한 암 치료를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